레닌그라드에서 뭔가 가지고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마.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? 애들 꽂은 채로 여기서 잡혔어. 애들이 다 그렇지. 아빠를 20년이나 못 봤지 뭐. 깊은 인성이라도 남겨보려고 그랬나 보지. 더담. 진짜 미쳤나? 누나들, 야, 니 가죠. 쟨 내 거야!
승아, 잘 지내고 있냐? 한 잔 받아라. 네 방은 그냥 뒀다. 내가 뭐 청소부도 아니니까. 하여간 좀 치우고 살지. 더러워 죽겠다. 돌아와서 네가 치워. 그럼 우리 소피아도 소개시켜줄게. 우리 자비가 만든 로날드의 상점입니다. 안녕 친구. 여기 해놓은 게 마음에 드네. 어쩌다 리퍼닥이 스택스까지 오게 됐어? 야, 도치는 뭐랄까 너무 답답했거든. 쓸데없는 예의나 규칙 같은 게 없는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데로 가고 싶었지. 이해돼? 그래, 리퍼닥 면허가 취소됐다는 뜻이잖아, 맞지? 네가 뭔 상관이야? 살 거야 말 거야? 당신 실력 좀 볼까? 후회하게 만들지 마. 문제 생기면 다시 찾아와. 적어도 재미는 있을 거야.
몸을 개조하고 싶어. 솜씨 좀 부려봐. 너도 자유를 찾아왔구나. 앉아봐. 미리 말해두는데 처음엔 몸만 개조할지 몰라도 나중엔 영혼까지 바꿔버릴 수도 있어.
이게 다 뭐야? 실종자들이야. 거의 다 죽었겠지만 여기 사진이 걸려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으니까. 너무 많은데? 여기에 처음 걸린 게 누굴까? 바게스트 소속 남자애. 헨슨 애들은 걔가 떠난 거라고 했지만 아닐걸? 당연히 애 엄마도 안 믿었지. 도그타운 여기저기에 애 사진을 붙이고 다녔는데 누가 계속 떼버렸나 봐. 그러다 여기 있는 거 하나 남은 거야. 벌써 몇 년이나 흘렀어. 군인들은 뭐하고 찾아보긴 했대? 했겠어? 애 엄마도 얼마 안 있다가 사라졌어.